황금얼룩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충남 서산 지역에 있는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추에서는 보면 이렇게 구멍시비, 구멍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구멍시비에서 지금 이 구멍에 들어있는 비료량이 수분 99.9%에 이시가 5.43, 온도 24도 7분 나옵니다. 이렇게 비료 수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잎이 이렇게 탄다는 거죠. 다 타버려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고추가 잘 열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아래쪽에는 고추가 참 잘 열어 있다. 그러나 이 구멍시비로 인해서 생장점의 잎들이 다 녹아버리는, 비료 과다해서 다 녹아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시비를 하지 말라는 그런 거죠. 이렇게 구멍 떨어서 시비를 하게 되면 비료를 우리가 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만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멍 시비를 한다. 이렇게 구멍 시비를 하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 모르다가 시상부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다. 그리고 이 또한 가리 성분이 많은 비료다. 그래서 NK를 주거나 어떤 비료를 줬을 때 이렇게 한번 식물이 자기 소화시킬 능력보다 온도보다도 더 높은 형태로 되면 이렇게 못 자라버립니다. 굳어버린다. 그래서 구멍시비를 하지 마라. 그래서 헛골에 충분히 비료를 줘도 되는데 이렇게 구멍시비를 해서 전체 생육이 부진해진다. 못 자란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온기기 때문에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럼 오늘 7월 15일에 지금 장맛비에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나 잎에서 소화를 시켜서 잎이 도리에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일부 잎이 좋아져 있으나 비가 거치고 고온기가 된다면 고추가 고실라지 죽는다. 그거는 비료 시비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정도라면 흙골에 충분히 비료를 줘도 되는데 흙골에 비료를 안 주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건강했던 고추가 떼궁이 더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많이 달렸다가도 이렇게 도리어 나빠집니다. 고추는 깨끗하게 끝이 굵다는 거죠. 이게 단단하고 끝이 굵고 단단하다 그러면 비료량이 많아서 힘은 있다. 단단하고 그러나 꼬부러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고온 열상이다. 열에 의해서 녹아버리죠.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럼 이게 뭐냐면 노지 배추 꿀통의 역할이 같다는 거죠. 여름 배추가 꿀통이 되는 원리와 같다. 가리 가다 고온 열상에 의해서 생장점이 녹아들어간다. 여름 배추 꿀통. 꿀통 배추가 요와 동일합니다. 강원도 꿀통 배추. 그래서 여름에 질소비와 영양을 맞춘다면 우리는 꿀통 배추 없이 배추를 잘 재배할 수 있다. 그 말은 잎 속에 탄수화물을 늘리고 뿌리의 시비량을 바꾸면 된다. 정확하게. 그래서 잎이 망개지는 것도 보면 요쪽보다도 요쪽이 많이 타요. 왜? 이쪽이 석양이라는 거. 오후에 질 양다리 이쪽이라는 거. 이쪽에서 햇빛 보는 쪽에 비료에서 해서 햇볕에 의해서 많이 탄다. 그럼 이쪽 반대편에 적게 타요. 잎이. 오전에 햇볕, 오후에 햇볕 쪽에 더 많이 탄다. 요런 가리, 가다, 비료, 과다, 고온, 열상, 장애, 생장점에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비료를, 고추에 치면, 흙골에다 충분히 줘도, 다수확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비료를, 구멍을 시비해서, 처음에는 효과가 좋을지 몰라도, 다음에 피해는 더 막대하게 크다. 이런 부분이 석양의 햇볕을 보는 쪽에 잎이 더 많이 탄다. 마른다. 그리고 지금은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는 꽃이 다 이렇게 녹아버리죠. 하나도 안 핀다는 거예요. 녹아버리고 생장점이 굳어서 경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실라지고 잘못돼도 밑에 고추는 어릴 때 처음 열은 것들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상이 없지만 위에서는 다 비료 과다장애입니다. 왜 장애냐? 구멍을 뚫어서 존 비료장애라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비료 주면 다 말라버리고 전체가
못 쓰게도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녹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는 충분하게 키가 크거나 이럴 때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부족하다 그럴 땐 흙골에 주고 그리고 또 한 흙골에 뭐 100평에 10kg 그러면 평당 200g 정도의 100g에서 200g 정도 많게는 200g 그래서 100g 정도를 평당 준다면 문제없이 한 열흘까지는 먹는다. 100평에 1kg 정도 먹습니다. 요 정도라면. 그런데 지금 얘는 가리 가다로 인해 가지고 생육이 부진해지기 때문에 요 정도라면 요소를 줘도 여름에는 좀 살리기 어렵고 가을 단계에 들어가야 살아난다. 지금 여름 고추라면 좀 굳고 좋으나 지금 생장점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가쪽에는 더 심하지. 가에는 더 비료를 더 세게 먹고 있다는 거. 구멍이 더 크고 가쪽에 비료를 더 많이 줬다는 거. 많이 준 것은 더 많이 녹아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 시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고추밭에서 구멍 시비 하지 마라. 이런 내용.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요소 추비를 하고 연면 시비 골드 그린 60에 설탕 120g 이래 주고 맹물 시비를 자주 해줘라. 그래야만이 장마 비온 것처럼 이렇게 술술 풀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황금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